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본 내재인 볼트와 너트를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당연히 이제 볼트와 너트는 여러분, 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레드 기능 및 인벤트의 기본 기능을 우리가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트와 너트를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이제 인벤트를 사용할 시에도 볼트와 너트 이런 규격품들은 여러분 전혀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인벤트 컨텐츠 센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웬만한 모든 규격품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트와 너트부터 해서 뭐 베어링, 그 다음에 키, 와셔, 부쉬 등 이제 모든 규격품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종류의 볼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서 뭐 ISO 국제 표준에 관한 볼트를 쓰겠다. 그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볼트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윈도우 창이 뜨면 여러분들은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M5다. 그 다음에 뭐 볼트 길이가 뭐 10mm다, 12mm다, 16mm다. 당연히 11mm, 13mm 이런 지수가 없는 거는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볼트랑 너트는 당연히 대량 생산 미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저기 13mm를 쓰고 싶다, 14mm를 쓰고 싶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모델링된 볼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혹시나 뭐 볼트나 너트를 조립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 컨텐츠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볼트부터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다 원을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요. 이 원은 당연히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지름이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하신 다음에 6을 적으신 다음에 중간에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우선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 일치구수 조건으로 여러분 이제 중간점과 이원을 찍어줍니다. 저 30이란 이제 원에 딱 맞는 내접 육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육각형의 색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저 육각형이 완벽하게 구수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돌출해도 여러분 무관합니다. 근데 저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수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이 육각형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육각형을 배치할 때 이 중간 찍고 딱 수직되게 했으나 구수 조건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선을 잡으신 다음에 수직 구수 조건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란 파란 색깔로 변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구수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을 자꾸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안 주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육각형을 그리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잘못 그렸다 그럴 때는 무조건 당연히 이건 구수조건 여러분들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이제 E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합니다. 이 돌출 높이는 얼마냐? 13mm죠. 13 적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윗면에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원을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원에도 여러분 당연히 치수를 넣어야겠죠. 이 치수는 지름이 20이네요. 그럼 20하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또 돌출로 높이를 적어줍니다. 이 원통의 돌출 높이는 70이네요. 그럼 70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홈뷰가 잡히죠. 근데 저희가 홈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뷰큐브의 정면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모서리 있죠. 요 위에 모서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예제에 보이는 뷰랑 똑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여기 보시면 고정거리랑 이제 뷰에 맞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정거리를 선택해버리면 이 현재 줌이 되는 이 화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F6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뷰에 맞 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돌리시다가 F6번을 누르시면 그 뷰에 딱 맞게 이런 식으로 줌이 되면서 홈 뷰가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뭐 고정 거리 뷰에 맞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누르신 다음 여기 평면을 잡아보시면 이제 YZ 평면 있죠. 요 YZ 평면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요 위에 뷰큐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돌리는 방향 표시가 있죠. 이 방향 표시를 눌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뷰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 누르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주세요. 제일 단축키를 쓰신 분들은 뭐 Alt Q, Alt W 하면 되지만 시험장 가면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비주얼 타 누르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 이게 형상 투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형상 투영으로 했죠. 이 형상 투영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선 맨 위의 선과 그 다음에 이 옆에 선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형상 투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릴 건데, 여기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선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꼽혀가지고 선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실 때는 여러분 여기다 바로 그리지 마시고, 이런 빈 공간에다 삼각형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다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 이동을 누릅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죠. 요 점 어디로 와야 되죠? 여기로 와야 되죠. 스냅이 딱 걸렸을 때 여기다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선을 만약에 형상투영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저기다 딱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선은 당연히 형상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도를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으신 다음 이 각도는 몇 도? 30도 해주시고, 이 중간에 대로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한 게 대충 스케치 해주십니다. 그 다음 이 선은 선택하신 다음에 당연히 뭐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끝점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뽑으시고요. 이 치수는 얼마나? 당연히 여러분 30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제도면을 보시면 이 현재 육각형이 여러분 이제 지름이 30인 원에 내접이 아니라 외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름 치수는 당연히 여러분 30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 기능 이제 R을 누릅니다. R을 누르시고 여기서 보면 차지팝이죠. 차지팝으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비주얼 스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뒤쪽 이런 볼트 모델링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필렛 값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목각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값이 얼마냐? 0.8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목각기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앞 시간에 배운 여러분 스레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아니죠. 체크 해제해 주시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46mm입니다. 그 다음에 사양해 보시고 이제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M20 곱하기 2.5 피치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피치 값은 여러분 바꿀 수는 있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2.5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레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 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여러분 챔퍼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누르신 다음에 목따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챔퍼 값이 얼마다? 2.5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퀄리티가 좋은 이제 볼트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볼트 끝쪽에 들어가면 0.8 이제 못따기 뭐 2.5 이런 값들은 여러분 이제 볼트 규격에 딱 맞게 지금 현재 설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스레드 모델링이 되면 볼트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앞 시간에 배운 뭐 이런 스레드 모델러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OK만 눌러주시면 단 1초 만에 바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스레드가 들어간 이제 진짜 볼트 모형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너트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볼 건데 너트는 솔직히 이 뒤쪽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재 모형 트리에 보시면 필요 없는 거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새로 모델링할 필요 없이 이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원통 있죠? 이거만 삭제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 돌출 필요 없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 원통에 사용된 이제 스케치 및 피처를 다 삭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볼트 뒤쪽, 볼트 대가리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한 걸 여러분 대칭으로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미러를 누른 다음에 이 회전한 걸 선택하고 반대쪽을 빼야 되는데 이 미러 평면, 이 딱 중간의 평면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원점을 미러 평면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보시면 이쪽에 딱 맞게 모델링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딱 중간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임의로 평면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을 누르신 다음 그 다음 평면 간격 띄우기 있죠. 이 평면 간격 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점에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평면이 나오죠. 여기서 당연히 XY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 볼트의 전체 길이가 13mm죠. 그럼 13mm 나누기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벤트가 또 엄청나게 편한 게 오토캐드와 달리 계산식이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3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체크 표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이런 식의 중간에 딱 맞는 평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D 모형에서 미러를 누르신 다음에 어떤 걸 미러할 거냐? 피처를 선택해야겠죠. 피처는 당연히 여러분 이 회전입니다. 회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 평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모형 틀에 있는 이 작업 평면 여러분들이 콕 이렇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너트가 모델링이 되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작업현미 전에서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작업현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럴 때는 이 작업현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가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이제 뷰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나 나중에 또 저 작업현미를 쓸 일이 있다 그러실 때는 다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다시 가시성을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거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스케치를 해주시고 바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H 구멍 기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자, 유형에서는 당연히 탭 구멍이죠. 탭 구멍이고 크기는 얼마입니까? 크기는 2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20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고 이거는 여러분 스레드가 전체죠. 전체 깊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거리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전체 간통이기 때문에 옆에 두 번째 전체 간통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너트가 완성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와 너트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뭐 국가시험에서나 뭐 실무에서는 직접 모델링할 일은 없지만 인벤터 기초 기능을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